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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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손키스 날려줘. 아, 바로 날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원 감사합니다. 왜 날먹이야? 손키스잖아. 지금 제가 한 게 발키스인가요? 발키스면 제가 환불할게요. 하지만 손키스 맞죠? 맞잖아요. 강아지가 짖었어요. 코코야 좀 조용히 해줘. 코코야 죄송합니다. 뺑 되다가 좀 심심할 때 코코인 줄. 여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애플이 짱일까? 한국에서 애플 쓰는 게 더 진짜 유니크하고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아, 광고 아니에요. 광고였으면 여기 삼성 로고 붙였지. 이러면 컨텐츠 진행이 안 돼요. 나 숙제라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 안 해. 500R 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은 꽤나 틀렸습니다. 전 지금까지 애플만 거의 10년을 넘게 썼어요. 하지만 돈 주고 사왔습니다. 드디어 진짜로 돌리형과 합방 이후에 조금 고민해봤어요. 돌리형 말을 들으니까 진짜로 내가 한국에서 애플을 쓴다는 거 무슨 의미지? 대체 뭐가 더 낫지? 돈도 더 비싸, 카드도 안 돼.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삼성에 저의 감성에 맞출 만한 셀폰, 핸드폰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다기보다 지금 딱 마음에 드는 감성의 핸드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Z플립 완전 X바 내 감성이야 진짜. 그래서 오늘 Z플립 플렉스 여러분과 언박싱 하려고. 자, 던진 거 주워 놓을게요. 그래도 유심히 저기 써서 버스로 가자고. 아, 일단 돈이 없어 얘들아. 돈이 없어. Z플립 좀 비싸더라고. 뒤를 보시면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다 깨져 있어요. 아, 방금 깨트린 건 아닙니다. 다 깨져 있어요. 지금 제가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iPhone 3GS, 4, 4S, 5, 6 뭐 계속해서 전 아이폰만 써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방해 좀 하지마 새끼들아. 타이밍 개찔이네. 개빡치게 타이밍 개변해서 크게 보내지 마 너네. 여튼 한국에 살면서 아이폰을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신세계 강남점에서 Z플립 구입해 왔습니다. 완전 새 거고요. 여기 혹시나 우리 의심병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 광고잖아 이 개새끼 하실 분들을 위해 여기 영수증 첨부했습니다. 신세계에서 산 영수증입니다. 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 언박싱 할 때는 장갑을 끼고 섹시하게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장갑이 이거밖에 없는데? 장갑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방은 치킨인가요? ASMR이에요.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잘 갈라줍니다. 뒤질 뻔. 자, 이제 환불이 안 됩니다. 저의 섬세한 손길로. 뭐야, 왜 오우야야?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아 맞다, 화장실 다녀와야지. 아, 농담이고 열겠습니다. 후, 긴장된다. 갑니다. 아 맞다, 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 모바일 혁신을 한 차원 높인 갤럭시 Z 플립. 와, 깔끔하게 여기 잡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와, 아하! 핸드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접습니다. 아하! 접기 전에 구성품 먼저 봅시다. 자, 핸드폰이 있고요. 오, 케이스가 있네. 오, 케이스를 주네. 간단 설명서 이런 필요 없습니다. 어? 케이스 부서진 거야?
아니지? 아, 아니지? 어? 방금 유심 뽑는 거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뒤에 유심 뽑는 게 있습니다. 아, 더워, 이씨. 그리고 이 Z플립 박스 안을 보면 충전기,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 안 쓰시면 만 원에 삽니다. 2만 원에 팝니다. 오, 이걸 주네? 충전기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 USB 잭? USB가 들어가 핸드폰에? 핸드폰에 USB가 들어가? 으휴, 미국 촌놈. 와, 얘들아, 요즘 세상 좋다. 이어폰이겠죠? Sound by AKG. AKG 또 유명하죠. 아리랑 코리아 그라운드 블랙 색상으로 샀고요. 가격은 162만원. 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이제 꽈뚜룹에 일시불은 없습니다. 왜냐? 일시불은 개쓰레기란 걸 알았어요. 할부, 48개월 할부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와이어리스 차저, 와이어리스 차저드 패드, 무선 충전기, 삼성 정품 받았습니다. 발음 제대로 해달라고? 와이어리스 차저드 패드. 여튼 셀폰 드디어 비닐 바로 뜯었습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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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얼굴이 두 개? 내 얼굴이 두 개가 보여! 접어보겠습니다. 접어보겠습니다. 이게 X마 말이 돼? 와, 레전드. 자, 접는 거 천천히. 핸드폰 반 부신 것 같아. 케이스를 먼저 끼겠습니다. 불안하니까. 기본 케이스에도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떼주시고요. 오! 오! 떼주시고요. 낍니다. 어, 손 개떨려. 어, 김 사장. 아, 됐어. 투자권 그거 알아서 처리해. 그래, 그래. 4억? 똥값 됐네. 버려, 그냥. 아하! 한번 전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어디야? 와, 개 신기해. 이렇게 두고 그냥 영상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핸드폰 그 뒤에 여러분 그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립톡.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유튜브 봐도 되는 거잖아. 화면 안 잘린대요. 유튜브를 보면.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죠. 와이파이 저희 집 비번이 뭐죠? 어, 손 떨려. 내 돈으로 핸드폰을 막 사고 싶어서 산 게 처음이야. 아, 얼굴 등록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타사 다른 회사 개공감. 씨발 할 때마다 개민망해. 존나 민망하죠? 뭔지 아시죠? 공감아, 존나 민망해. Z플립 샀습니다. 영롱하다. 리얼로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모양이. 요게 딱 맞춰진다? 그래서 사실 나 같은 일상 유튜버들 있죠? 영상 찍을 때 평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지금 쓰는 이 빅시아 브이로그를 찍을 때 이 유튜브 비율로 찍을 수 있습니다. 개신기해. 이렇게 꽈루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조그만 화면에 얼굴도 나온다. 오, 안 되잖아. 와, 레전드네. 반가워. 민정아, 잘 지내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열심히 유튜브 하고 있어. 그래, 들어가. 레전드인데? 와씨, 거봐, 내 말이 맞지. 레전드인데? 설명서 다시 주워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 설명서. 저 작은 화면으로 카메라 켜고 나서 터치하면 관각돼요. 카메라를 두 번 누르라고? 뭔 소리야? 설명 다시. 아, 접고 화면 터치. 아, 카메라 켜고. 알지. 누름 광각? 안 되는데? 안 돼. 아, 더블. 아, 안 되는데요? 켜고 접고 화면 터치. 에이, 그건 내가 안 속아 얘들아. 와, 카메라 화각 레전드야. 화각이 어느 정도냐면, 와, 지린다니까? 반가워요. 이렇게
개광각이죠? 이걸로 이 유튜브 올라갈 때 끝부분에 이걸로 브이로그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클립을 찍어 드릴게요. 화질 어떤가 아니면 화각 얼마나 넓게 나오나 이런 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제 돈으로 처음 산 삼성 갤럭시 Z 플립 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꽈루 꽈루. 나 좀 잘생기게 나오는 거. Z 플립으로 이제 아웃트로 찍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오디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뭐 브이로그도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서. 그 선생님 와이프 좋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화했어요. 역시 볼 줄 아셔 기계를. 설득 당해 버렸지 뭐야.